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시테이너 김성훈이에요.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이제 그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이번이 8회차예요. 8회차 지방선거를 할 건데, 그래서 이 투표 안내문이 왔어요. 그래, 그냥 그 개인 이름만 좀 가리고 이렇게 투표 안내문이 와요. 그 가까운 투표소는 여기니까 일로 와서 투표하세요 하는데, 요 지도에 적힌 투표소 있죠? 그 지도에 적힌 투표소가 나오는 이유는 당일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어. 근데 뭐 활동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문제는 본 당일 투표를 하려면요 그 본적으로 가야 돼요. 당일 투표하려면 그 본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유로 선거 날때 고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거 날때 고향 가는 사람들이 그런 이유로 가는 건데, 근데 이제 사전 투표라는 게 생겼죠. 사전투표가 그 언제쯤부터 생겼냐면, 그 2016년 총선 때부터 사전투표가 도입이 됐어요. 아마 이게 맞을 거야.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후로 사전투표의 장점, 부재자 투표는 사실 별도의 신청 서류가 있어요. 그 군대에서 이게 부재자 투표 서류 쓴다고 아주 그냥 개고생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며칠 밤새면서. 그 부재자 투표는 그런 신청 절차가 있는데, 사전 투표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사전 투표가 말이 많은 거는요, 이거는 약간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 선거에 그 투표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선관위 사람들도 그렇고, 그 뭐냐, 그 투표하는 날만 알바 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이 선거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마인드가 좀 약하다고 봐. 이거는 그 약간 그 정당의 그 정치색의 영향이 들어간 거는 전혀 없어요. 그 그런 거 갖다가 부정선거라고 그 이상한 말 씨부리는 사람들 있는데, 그나 그런 사람들하고 그런 사람들 몇명 손절했거든요. 이번에 또꼭 투표할 때마다 그런 얘기 한 사람인데, 그런 얘기 한 사람 중에 안타까운 건요, 청소년들한테 뭔가 강연을 많이 다녔던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은 내가 요즘 안 만나고 있는데,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본인도 애가 둘인데, 뭐 그렇더라. 그래가지고 그 어쨌든 사전투표를, 특히 선관위원장이 사전투표 두 번째 날이 토요일이라고 출근을 안 했대. 이게 말이 나왔죠. 그 휴일이더라도 선거하는 날이면 선관위원장은 출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쨌든 이 선관위원장부터가 마인드가 개판인데 하물며 투표하는 날만 알바 뛰는 사람들은 어쩌겠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요, 그냥 몇 시간 그냥 어무정을 서서 그냥 핸드폰이나 만지작거리다가 그냥 돈 받고 가는 거야. 어쨌든 그 관내 투표하는 동선이랑 관외 투표하는 동선이 좀 다르잖아요, 사전 투표하는 날은.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 처음에는 많이 헷갈렸어. 왜 굳이 관내 투표를 따로 이 다른 동네를 가야 되냐 하는데, 그 이거에 대해서는요, 그 약간 영그 문제지. 그 뭐냐, 이거와 관련된 문제로는 조금 뭐 이거 뭐라고 해야 되니, 그 그러니까 왜 관외 투표를 따로 하는지에 대한 인지가 이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외투표 체크를 꼼꼼히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원래 속한 선거구, 그러니까 그 원래 적을 둔 동네에서 잘 살고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 투표소 갈때 신분증 확인하잖아. 투표소 갈때 신분증 확인하는 것부터가 일단은 그 현재 그 주소에서 살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하는 용도가 있고, 그리고 그 지역별 투표율, 그리고 이제 후보들의 각그 선거구별 득표율 뭐 이런 것도 다 통계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정확히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 관외 투표를 따로 하는 거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관외 투표 쪽엄그엄그 관내 투표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 투표함을 그대로 놔뒀다가 본 투표 때 다시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관외 투표함은 그 뭐냐, 관외 투표함은 그 사람의 소속 선거구에 가서 개표를 해요. 그 선거용지를 보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봉투에다 넣어서 투표를 한단 말이죠. 봉투에다 넣어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뭐냐, 이거를 투표함에 넣느냐, 아니면 그 약간 이제 그 분류 작업을 그 유권자들이 보는 앞에서 해버리니까 약간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어차피 분류를 하긴 해야 되거든. 관외 투표하면 투표함을 열어서 결국 분류를 시켜야 되는데, 아마 이거에 대한 인식이 아직 좀 정리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한 좀 보완이 좀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아, 그리고 내가 이번에는요, 내가 지난번까지는 사전투표를 그냥 우리 동네에서 했어. 근데 이번 사전투표는 내가 그 거기 가서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 사전투표는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 할 가능성도 있어요. 없잖아, 있어. 그냥 동네에서 하고 나갈 수도 있고, 그, 다른 동네에 가서 투표를 할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내가 금요일 저녁에 약속이 잡혔어. 금요일 저녁에 약속이 잡혀서 한번 그 동네 투표소를 한번 찾아서 가볼 생각이 있어요. 좀, 사전투표가 어떤 느낌인지 그냥 한번 좀, 그러니까 관외 투표가 어떤 느낌인지 한번 좀 보고 싶어서 이번에는. 아, 그리고 사전투표가 약간 또 유명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 뭔가 의미가 있는 곳에 가서 사전투표를 해. 그래서 뭐, 그 어떤 후보는 그 대선 기준으로 어떤 후보는 그 그날 선거 유세를 시작하는 곳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그 유세 동선에 있는데, 뭔가 좀, 그, 유명한 곳에 가서 사전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내는 이번 사전투표 장소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전투표 장소는 아직 안 정했어요. 한번, 좀 뭔가 의미 있는 장소 가서 한번 사전투표를 해봐야 되겠어. 아니면 그냥 그 약속 장소 근처 가서 사전투표 하든가. 아마 그 한번 포털지도 한번 열어볼게요. 왜냐면 이게 그 투표소가 업데이트가 돼 있을 거예요. 아니, 이게 여기서 그 범주로 지도 설정이 일단은 여기는 아직 안 떴거든요. 한번 투표소 한번 쳐봐야지. 아, 투표소 하면 그냥 이렇게만 뜨는구나. 투표소 존나 많이 뜨는데? 왜냐면 내가 그 강남 쪽에서 그 투표를 해야 될 수도 있어가지고 맞아. 요즘은 투표소가요,
되게 다양해요. 어린이집에서 투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그 아파트 주차장에서 투표하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학교에서 투표하는 경우도 있죠. 여긴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여기서도 투표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약간 좀그 랜드마크? 그 랜드마크 같은 장소. 그러니까 여기 이런 데 있어요. 여기 고도일병원 제2별관 병원에서 투표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여기 뭐 세심정 데이 케어 센터. 그러니까 뭐 호텔 같은 데서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서울 상록회관. 서울 상록회관 르네상스 호텔 옆이죠. 여기서 투표를 하기도 하고요. 경로당 이런 데서도 해요, 투표는. 그리고 여기 공원 여기서도 할수 있어요. 아, 의미 있는 장소 다 관내에서 있다고. 삼성 1동 그리고 삼성 2동 뭐 이런데. 그래서 그거예요. 투표 장소 중에는요, 사실 교회도 있어요. 막 교회에서 투표하는 데도 있어. 어쨌든 한번 어쨌든 그냥 투표소라고 치면 나오기는 하는데 뭐 그렇다고 보고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자, 그러면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 이제는요, 시의원, 구의원도 비례대표를 해요. 그 국회의원처럼요. 시의원, 구의원, 그리고 시의원 비례대표, 구의원 비례대표. 이렇게 투표하고요. 그다음에 그 광역단체 교육감 투표하고, 그다음에 시장, 구청장 이렇게 투표하겠죠? 시장, 구청장 투표를 하거나,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그런 경우죠. 성남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처럼 광역시가 아닌데,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데 일반 시구가 있는 경우는요, 그럼 거기는 시장, 구청장, 도지사까지 투표를 해요. 성남, 일산 이런 데는, 성남, 고양 이런 데는 시장, 구청장, 도지사까지 그렇게 투표를 하고, 당연히 교육감은 도교육감을 뽑겠지?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투표를 하는데, 그래서인가? 사실 지방선거가 선거 공보가 제일 많아요. 대통령 선거보다도 더 많아요. 당연히 대통령 선거야. 전국 공통 후보니까 사실 현수막 제작, 선거 공보 제작, 전국이 다 똑같으면 돼요. 근데 자, 국회의원 선거, 총선거. 전국에서 300석을 뽑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구 후보들의 선거 공보 현수막 뽑고, 그리고 비례대표는 어차피 전국 공통이니까 뭐 그렇게 만들면 되겠지? 자, 문제는 지방선거예요. 지방선거는요, 동네별로 후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현수막 제작, 선거 공보 제작, 투표용지 제작 등등에서 사실 이거는 전국 선거 단위 중에서 각종 이 선거 관련 물품 제작비가 제일 많이 나가는 선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뭐 그래서 정말 동네마다 여기는 누가 기호 몇 번이 기호 몇번 기호 몇 번인데 여기 블럭만 넘어가도 구의원 후보가 바뀌어 있어. 진짜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냥 몇 블럭만 넘어가도 구의원 후보가 달라. 진짜 그냥 진짜 동네마다 후보가 다른 거예요, 구의원은. 시의원은
한 구별로 몇 동네씩 묶어서 한 개의 선거구가 되죠. 뭐 그런 경우가 있고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정말 그 구의원까지의 엄청난 그 촘촘한 선거구는 그 엄청 그 후보가 그 그러니까 아무리 그 진짜 당세가 크더라도 후보를 내기가 힘들거든요. 구의원까지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정말 조그만 동네 구의원까지는요. 1당, 2당만 후보를 내고 3당부터는 후보를 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원이 너무 없으니까 후보를 못 내요. 그건 조그만 동네들은. 그래서 이런 조그만 동네들은요. 구의원 투표를 안 해요. 무투표 실시 안내 공문이 와요. 그 마포 구의회 기준으로 가, 다, 사 선거구는 후보자 수가 2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의원 정수 그각 선거구별로 2등까지 선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투표를 안 하게 돼요. 그래서 마포구 가 공덕동이거든요. 후보 2명. 근데 여기서 2명 뽑으니까 투표 안 해요. 그리고 마포구 다 용강동 신수동이에요. 역시 후보가 2명밖에 안 나왔어요. 무투표 당선. 그리고 마포구 4. 마포구 4 여기는 성산일동 망원이동 연남동이거든요. 연트럴파크. 여기도 후보가 2명밖에 안 나와서 투표를 안 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선거 공보에는 우리 동네 구의원 누가 나왔는지는 공보가 없어요. 근데 그래? 구의원 투표는 안 하는데 구의원 비례대표 투표는 해요. 그거는 해요. 자,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그 투표소 예방수칙. 네. 그래서 그 뭐냐? 이 본인 확인할 때만 잠깐 마스크를 잠깐 그 내리면 되고요. 그리고 그 신분증은 스캔 가능한 거가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뭐냐? 아, 방역수칙 완화에 따라서 이제 발열 체크는 안 해요. 아, 그리고 이제 바뀌었네요. 원래는 모든 유권자들한테 비닐 장갑을 다 줬어요. 근데 이번 지방선거에 바뀐 게 있어요. 방역수칙 바뀐 거. 그 마스크 착용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발열 체크는 안 하고 비닐 장갑은요. 요청한 경우에만 제공하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이거 비닐 장갑은 일회용 한번 쓰고 버리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쓰레기다 해가지고 아마 이제 비닐 장갑은 요청한 경우에만 제공한다고 하더라고. 이거는 참고하세요. 나 비닐 장갑은 신청 안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닐 장갑이 의무일 때는 손에다가 그 투표 인증 도장 찍는 거, 이거 방역수칙 위반 아니야? 하고 태클이 나왔지만, 이제는 손에다가 도장 찍어도 돼요. 투표 완료 해가지고 여기다 손등에다 도장 찍고 나와도 돼요, 이제는. 바뀌었어. 여권 최고의 신분증이지. 여권은요, 국제 공통 신분증이야. 가장 최상위의 신분증이죠. 그 최상위 등급에 여권이 최고지, 사실. 그래서 투표소 입구에 손소독제는 그대로 비치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거리는 유지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새로 생긴 게 생겼어요. 투표용지 수령을 확인할 때 손도장을 입력하면 빠른 진행이 가능하다. 왜냐면 이게 아마 서명하는 거일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손도장으로 바뀐 거야. 그렇게 바뀌겠고. 그런 게 옛날 여권인가요? 그러면 스캔 불가능한데? 요즘 여권은 스캔 될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공항에서도 그 스캔하잖아, 이제는. 자, 그러면요. 제일 위에 있는 책자형 선거 공보부터 볼게요. 교육감이 제일 위에 있거든요. 아, 그리고 나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그 뭐냐 그 아무래도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 운영위원이다 보니까 그 누구를 지지하겠다는 얘기는 안 할게요. 뭐 커멘 그 딱히 그런 커멘트는 안할 거고, 자, 이만큼이 교육감이에요. 이만큼이 교육감이야. 근데 이거 카드 한 장이에요. 최보선 후보 이거 한장 서울교육감이에요. 그 근데 진짜 비용 많이 안 들이는 분들은 이렇게 나와요. 명함 한장뭐 이런 거.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 뒷면 읽어드릴게요. 최보선 후보 1960년 5월 29일생. 새로운 대한민국 교육포럼 대표. 학력은요, 아무래도 이거는 교육감이니까 학력을 얘기할게요. 교육감은 얘기할게요.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이어 이문학과. 이탈리아어 전공이네? 그 대학원 문학 석사고요. 그리고 서울 교육의원을 한 적이 있고요. 대구가톨릭대학교 이탈리아어과 교수를 한 적이 있어요. 조교수. 그 재산 상황 뭐 보고 했고요. 그리고 병역상 후보자 육군 이병 복무 만료로 소집 해제. 이 이병으로 소집 해제된 경우가 있어요. 뭐 진급 누락됐다든지 계급 강등됐다든지 그래가지고. 그리고 맏아들 육군 병장 만기 전역을 했고요. 아, 그래요? 아, 맞아. 진짜 그 만찬 갔다 와가지고 상병으로 전역한 사람이 있어요. 만찬 갔다 와서. 아, 사회복무위원. 그리고 그 체납 실적 없고요. 후보자 전과 기록 하나 있어요. 1996년 9월 5일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이요. 그래서 도로교통법 위반이라 뭐 소명을 딱히 안 했네요. 글로벌 서울교육 혁신 대전환. 1조를 투입해서 학교 위협 시설 업무를 완전 교체. 교실 무필터 공기청정기. 학교 급식 개선. 급식 개선이 이번에 교육감 공약이 많더라. 하도 그 뭐냐 급식 부실 뉴스가 좀 많아가지고. 서울 미래교육 프로젝트. 교육 사다리 기금 1조 조성. 내년부터 지원 시작. 뭐 이런 게 있고요. 자, 그리고 윤호상 후보. 교육감은 정당으로 안 나오는 거 알죠?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9.933점. 그래서 끼리끼리 인사 근절을 위한 교육장 100% 공모. 생명 존중 인성 사회성 교육 강화로 학교폭력 제로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진단 지원 플랫폼 구축. 혁신학교 지정 중단 및 모든 학교 미래교육 프로젝트 지원. 그러니까 특정 학교만 키운다는 거안 한다는 얘기죠. 유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및 24시간 응급 돌봄 시스템.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동참하는 학교 자율경영. 도우미절실한 학생 대상 개인 맞춤형 복지 지원단. 글로벌 리더 육성을 위한 학생 1만 명 해외 교환 학습. 와, 엘리트 키우겠다는 얘기네. 비정규직을 포함한 교직원의 근무 여건 파격 개선. 유튜브 채널 있네요, 윤호상 TV. 뭐 딱히 본다는 얘기는 안 할게요. 뭐 교사한 적도 있고 교감한 적도 있고 교장한 적도 있고 장학사한 적도 있고 교육지원청 국장한 적도 있고 뭐 교수한 적도 있대요. 참고로요, 아마 이거는 그냥 아닐 수도 있는데, 교육감 출마하려면요 지원 자격이 아마 후보 입후보 자격이 아마 그게 있어야 될 거예요. 그 대학 교수 또는 교직원 이력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를 했어야 될 거야. 교사 출신이어야 교육감을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이건. 당연히 교육 그 했어야지. 대학 교수이거나 학교 교사를 한 적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1959년 4월 27일생이고요. 그전
세계학교에서 중고등학교 교장을 한 적이 있대요, 이 사람은. 서울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을 한 적이 있고요. 잠깐만요, 나 이거 찍찍이 좀 뗄게요. 그리고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평생교육학과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가 있네요. 그리고 현재는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예요. 그리고 후보자, 해군 일병으로 복무 만료했고, 맏아들 육군 병장 만기고요. 둘째는 아직 안 갔는데 신체 검사 2급 나왔대요. 그리고 체납액은 조금 있는데 2019년 2월 13일에 체납액을 모두 냈고 그 이외의 전과는 없어요. 자, 그리고 현직 교육감이에요. 현직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인데,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에요. 교육감도 3선이 제한인가? 연임은? 연임 제한 3선인가? 뭐 어쨌든 조희연 교육감 이번에 세 번째 도전 출발을 했고요. 더 질높은 공교육을 하겠다. 자, 일단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출신이네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문학박사.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3선 연임 도전을 하고 있으니까 직업은 현재 교육감이겠죠. 1956년 10월 6일생. 그리고 병역상 본인은 1980년 3월 20일에 수형 이력으로 인해서 보충령 및 소집 면제 판정이 났대요. 그때는 보충령이 소집 면제였나 봐. 1980년 3월 20일이면 딱그 시절이죠. 서울의 봄. 아무래도 혁명 활동에 참가를 했던 그 이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맏아들 육군 이병으로 복무 만료. 그리고 둘째,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 겪어본 사람이 일도 제일 잘합니다. 초유의 계약 연기 사태 속에서 원격 수업이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했고, 최단 시간에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혼합형 수업의 길로 전환했다. 역시 코시국 시절의 이 실적을 자랑하고 있네요. 그치, 아무래도 지금 시국에서의 선거는 코시국 때 본인이 얼마나 대처를 잘했냐, 뭐 이런 거를 내야 뭐, 유지를 할수 있겠지. 전면 등교를 앞당기려 노력했다. 해서, 서울교육청이요, 2021년 코로나19 위기관리 대상 협치행정 및 시민참여 분야에서 대상을 받은 적이 있대요. 오, 이거는 실적이네. 그래, 이거는 인정한다. 참고로 서울교육청이요, 지금은 저기 경희궁 옆에 있어요. 서울교육청이 지금은 경희궁 옆에 있는데, 이 서울교육청이 조만간 용산으로 옮길 예정이에요. 서울교육청이 조만간 용산구로 옮길 예정인데, 어디로 가냐면요, 남영동 주민센터 옆으로 가요. 남영동 주민센터 옆으로. 그래서 숙대입구역에서 용산고등학교 가는 길 있거든요. 용산중고등학교. 거기 가는 길 사이에 있는데, 뭐냐, 그 사이에 서울교육청으로 이제 2024년에 옮긴대요. 이제 교육청도 용산시대야. 뭐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가니까 뭐 그냥 이제 뭐 교육청도 용산으로 가고 뭐 별의별 게다 용산으로 간다. 자, 기초학력을 탄탄히 가졌습니다. 1교실 2교사. 키다리샘 자발적은요. 뭐 성냥갑 학교는 그만. 공간을 새롭게 바꿨습니다. 꾸미고 꿈꾸는 화장실. 뭐 코로나 위기.
학교를 안전하게 지켰습니다. 근데 여기 공항고등학교는 여기 디자인 좀 이쁘다. 녹색 건축대전 최우수상이래요. 공항고등학교 리모델링했나? 아, 참고로 공항고등학교 거기에요. 박명수 씨가 거기 나왔어요. 스마트기기 긴급지원, 원격교육 준비, 학교 방역, 낡은 학교 문화는 그만. 서울 학부모, 우리 아이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연구하는 선생님, 토론이 있는 교직원의 일상화. 공립특수학교를 만들었었구나, 서진학교. 모든 학교 단계에서 무상교육, 무상급식, 입학, 준비금 완결. 학교 밖 청소년도, 그러니까 이제 대안학교죠? 대안학교도 교육참여수당 검정고시 준비 지원. 그리고, 생태전환 교육. 아이들이 흙을 밟을 수 있게 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정책들을 했다고 하네요. 초등 돌봄 8시 확대, 20시까지 확대하겠대요. 그리고 1학년 신입생의 학습 준비물 지원, 그리고 2학년 국어 수학 과목 맞춤형 지원 강화로 학습 결손 조기 예방. 이게 공약이 왜 나온 줄 알아요? 코로나 학번 때문에 그래. 코로나 학번들이 1학년, 2학년 제대로 못 다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학번들한테 그래서 이제 코로나 학번들 이제 3학년 됐잖아. 이 코로나 학번들 약간 결손 우려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아마 이런 정책이 나온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한테 악기와 운동 1개 이상 익힐 수 있도록 활동 지원 및 악기 공유 시스템 구축. 악기 공유 이거는 좋겠다. 왜냐면 악기 하나 마련하는데 비싸잖아요. 근데 이것도 우려되는 거 있어요. 관악기, 플룻, 리코더, 뭐 단소 이런 거침 튀는 악기들 있죠? 이거 아마 이거 방역 관리 제대로 해야 될 거야. 열심히 닦아야 될 거예요. 진로 학습 전문가 상담 지원, 사이버 폭력 적극 대처, 국제 공동 수업 활성화. 금쪽이 상담이 있대요. 급식을 오찬으로. 급식을 오찬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균형 잡힌 식사. 마음 놓을 수 있는 질 높은 급식. 사교육 필요 없는 대입 상담 확대. 예체능 진학을 학교에서 준비. 다들 학원 가죠? 특성화고 학생 역량 강화. 희망 자격증. 외국어 학습 위한 성장 지원 바우처 제공. 일반고의 선택 과목 다양화. 뭐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요. 모두를 위한 서울특별교육, 더질 높은 교육, 인공지능 기반, 그리고 배움이 있는 수업, 질 높은 돌봄 방과 후 지원, 학교 급식 오차대로. 여기서요 오무 공약이 나왔어요. 잔류농약, 방사능, 항생제, 화학적 합성 첨가물, GMO가 없는 급식을 만들겠다. 이거 좀 농산물 관리 잘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급식 메뉴에 제철 과일을 도입하겠대요. 아무래도 이거는 제철 과일을 급식에 넣는다는 거는요, 어린이들한테 이 계절에는 어떤 과일이 생산이 된다, 이거에 대한 학습을 시켜줄 수 있는 직접적인 체험의 기회죠. 제철 과일. 모든 학교에 채식 선택제 확대. 이거 중요하다. 요즘 채식자들 있잖아요. 비건이라고 하죠? 요즘 이제 비건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서울청정넷 운영위원회 식사하는 자리도 채식인 사람이랑 채식이 아닌 사람이랑 뭐냐, 도시락 같은 것 따로 주문해 주거든요. 그런 것처럼 급식에서도 채식 어린이들을 위해서 아마 이제 그거였죠. 집에서 우리 애 채식시킬 거예요
아니면 어린이가 선생님 저 채식이에요 하면 그러면 그 어린이들한테는 이제 뭐 도시락이 따로 나온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뭐 바꿔주겠죠? 그리고 민주 시민을 세계 시민으로 뭐 공감과 배려의 협력적 인성 교육 강화, 학교와 가정이 연결하는 교육 후견 인재 확대, 초중고에 이어서 유치원까지 무상 교육 복지, 무상 교육 입학 준비금. 맞아, 요즘 유치원 졸라 비싸거든요. 막그 영어 유치원 간다고 하고 졸라 비싸거든. 근데 유치원 무상,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어차피 돈이 그 수업료는 안 들어갔었는데 유치원이 원래 겁나 비쌌잖아요. 이거 유치원 무상교육 이거 파격이야. 그러니까 유치원 비싼 데 다녔다? 거기서부터 그럼 애들 차별이 생기거든. 무상급식 대안학교까지 확대. 그리고 모든 자치구에 특수학교 설립. 구마다 특수학교 하나씩 넣겠대요. 특수학급 방과후 활동 질적 양적 확대. 다문화. 새터민을 위한 학습 진로 맞춤형 멘토링 확대. 시민과 함께하는 전자민주주의 체계 구축. 등하교 안심문자 자동 발송 시스템. 자, 기후위기 대응 교육 선도. 신축 및 개축 학교는 탄소 중립 학교로 만든대. 그리고 생태 감수성 기르는 농촌 유학. 서울 교육의 세계 표준으로 국제 공동 토론 수업 확대 실시간 쌍방향. 근데 이거 솔직히 이거는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 게요. 실시간 쌍방향 한다고 치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오전일 때 미국은 밤이야. 이거 어쩔 건데? 해외 대학과의 MOU 통한 교육감 추천 입학 확대. 근데 이거 국제공동 토론 수업, 이거는 아마 중국이나 일본하고나 할수 있겠지. 시차가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리고 세계인과 소통 가능한 제2외국어 학습 확대. 지금 제2외국어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만 수업하고 있죠. 기본은. 근데 이제 그 외국어 고등학교는 고1부터 각 외국어별로 그 과가 있죠. 그 차이가 있어요. 고등학교 동아시아 전문과정. 유엔 동아시아 평화대학 및 평화대학원 서울에 유치하고 설립. 뭐, 이건 좋네. 학교 모든 폭력 아웃. 학교 폭력 성폭력 사건 처리 대응 원스톱 지원 체제. 온라인 그루밍 범죄 예방 교육. 학생 주치의 제도. 비만, 측만 등 새로운 질병에 대한 진단검사비 지원 및 맞춤형 사후관리 강화. 희귀 난치성 질환 학생 지원 확대. 페이스메이커. 초3, 중3, 고3 등그 전환학년 때 2학기의 진로교육 집중 운영. 서울형 공립대안학교. 특성화고는 마이스터고수준으로 상향. 365일 1대1 맞춤형 학습 진학 상담. 기초 기본 학력과 학습 중간층 복원. 아마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생긴 공약일 거야. 서울형 기초 학력 보장제. 서울 가나다. 서울 99단. 서울 ABCC. 서울 가나다 이거는 기본 국어 실력이 거고, 서울 99단 이거는 기본 수학 실력일 거고, 서울 ABC 이건 영어겠죠? 교사들의 소수학생 멘토링 키다리샘. 그리고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과밀학급 회수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맞아. 사실 좋은 거는요, 교사 한 명당 그 담당하는 학생 수가 적을수록 좋아요. 코로나 후유증 치유, 학생 출석 학습 결손 건강 회복 지원 방안, 위기 학생 조기 발견 마음 건강 지원단, 상담 진단 치료 위한 지역별 거점 병원 연계. 공존의 교육, 교육에는 좌우가 없습니다. 토론과 합의가 가능한 사회, 바로 공존의 사회입니다. 공존의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네, 졸업은? 학부는 서울대학교, 그 석박사는 연세대학교.
아, 그리고 서울, 아, 전주 출신이네요. 전주 북중학교. 그, 이제 고등학교부터 서울로 유학 와서 서울 중앙고. 중앙고 유명하죠? 저서.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한다. 병원 사회 아픈 교육. 지금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교육감 선거는요, 기호가 없어요. 기호 번호가 없어요, 교육감은. 아무래도 교육에는 좌우가 없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 요즘 후보들 다 SNS 다 연다, 유튜브에. 그리고 학교 체육진흥회 이사장 한적 있고,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장이 통합대학원장, 그 미국의 남가주대학교 그리고 대만의 국립교통대학교 강의한 적 있고, 참여연대 사무처장, 창립 멤버고요. 전 정책위원장이었대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이사 등등. 자, 그 다음에는, 어이씨. 잠깐만요.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박선영 후보가 있어요. 박선영 후보. 중도 보수라는데, 1956년 4월 6일생, 21세기 교육포럼 대표고요. 그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네요. 그 18대 국회의원을 한 적이 있고요. 자, 그리고 배우자 해군 중위 출신이고, 그리고 맏아들 육군 입영 복무 만료, 둘째 아들 해군 대위로 만기 전역. 해군 대위 전역이래요. 둘째 아들이 해군대위야? 전과 기록 없고, 대한민국 교실은 붕괴됐습니다. 공교육도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인격 형성 중인 어린 학생들 실험 대상으로 삼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 교육감에 위시한 전교조가 시대착오적인 이념을 학생들에게 주입시켜요. 학생과 나라를 망쳐왔습니다. 이념투쟁의 현장을 학생들 내모는 전교조 교육 청산해야 합니다. 교실은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가야 합니다. 어쨌든 사교육 없는 책임교육, 몸과 정신이 건강한 시민으로 육성하는 공정교육, 코딩 AI 교육을 일구는 미래교육, 희망교육. 워킹맘 1세대라고. 따뜻한 후보인지 모르겠어요. 교육 4.0? 그 교육 4.0이 뭔데? 코딩 스팀 교육을 학교에서? 지금 이름은 박선영이고, 옛날에 이름이 박운이었나 봐요. MBC 기자 출신이네? 옛날 이름이 박운이었나 봐. 그렇구요. 전담 교장제? 방과후도? 약속 1, 마음이 편한 서울 교육. 그리고 약속 2, 0세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 실현. 지금 고등학교는 무상이 아니죠? 그리고 어린이집을 관할, 아예 교육청 관할로 이관을 시키겠대요. 그리고 학생부 기재 암행어사 제도입. 바우처 제도를 통한 유아 교육기관의 자율적 경쟁 유도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급식 개선을 위한 공동조리 및 현대화, 중고등학생 대상 연일의 진로 진학 컨설팅 정리화, 학교 내 상담 서비스 제공 인력 처우 현실화. 자, 약속 3, 기초학력 미달 제로. 낙오 학생 없는 서울 교육이래요. 기초학력 진단 전수 평가. 평가? 시험을 보겠다고? 이거부터가 좀 문제인데. 학급당 인원수 20명 상한제.
느린 학습자 대상 학습 컨설팅, 교사 대상 기초학력 지도 역량 강화 연수 확대, 방과 후 돌봄 교육과정 내 기초학력 보완 개별 학습 지도 강화. 코딩 교육과정, 국어, 수학, 디지털 교과서, 인문, 예술 교과를 융합한 교과서, 연령대별 코딩 공모전 실시 및 학생 창업 지원. 이게 약속 4고요. 약속 5. 자녀 학습권, 자유권 보장. 학부모 모니터링단 활성화. 혁신학교, 그린스마트 학교는 전면 재검토. 이거 왜? 교사 대상 대학원 과정 등록금 지원. 아, 교사가 대학원 가겠다고 하면 등록금을 주겠대요. 교사 연구학기제, 학교 선택제, 박선영표 IB연구학교, 피규기 학교 시설잖아. 학생 인권조례 폐지. 인권조례를 이걸 왜 폐지해? 학생 인권조례를? 인권교육 안 하겠다고? 학교 선택제. 이거는 약간 그 문제, 이거 그 문제 생길 수 있어요. 맹모삼천지교. 학교 선택해서 가겠다고. 그러면 또 안 좋게 소문난 학교 안 갈 거잖아. 그거부터가 또 학벌 차별, 학교 줄 세우기예요. 학교 선택제. 고등학교까지는요, 거주지 기준으로, 그 거주지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다만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 서울 도심 방, 서울시청 기준 반경 4km까지는 그 기준이 되잖아요. 이 서울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서울 도심 쪽 학교는 지원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어쨌든 전 기자 출신이고요. 유능한 협상가여야 된다. 정치력이 필요하다? 정치하겠다는 거네. 어쨌든 1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고, 따뜻한 보수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수 괴멸이라 불리던 상황에서 교육감 선거에서 36% 득표했다. 전 그 이화여대학, 이화여대 법학과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 MBC 기자, 행정심판위원, 국가청렴위원, 헌법학회 부회장, 18대 국회의원, 그리고 전 동국대학교 법대, 법과대학, 헌법학 부교수, 21세기 교육포럼 대표,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 물망초 학교 설립자 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 후보는요, 이거 한 장이에요.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냥 내가 읽어줄게요. 강신만 후보, 1963년 2월 21생, 교장제도 혁신모임 대표고요. 교장 출신인가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출신이에요. 체육선생님이었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부위원장. 오, 전교조 부위원장까지 했었어. 서울교육감 추천 민주시민사회협의회 추천후보. 본인은 육군 입영연대 의병 전역했죠. 역시 아마 체육 선생님이었다 보니 약간 좀 그런 이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리고 끝. 그 다음에 그 조전혁 후보. 전교조 교육 아웃이라고. 근데 솔직히 나는 전교조에 대해서는 좀 소수, 약간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사들도 본인의 정치 성향이 있을 거고, 그 투표할 때 누구 지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본인의 정치 성향이 학생들을 교육할 때 주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우려된다고 봐. 그냥 반반이에요. 근데 또 학생들한테 그런 약간 의식을 심어줄 수도 있기는 해. 그렇다고 봐요, 나는. 일단은 조전혁 후보, 1960년 7월 14일생.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했고, 위스콘신 대학교 메디슨 캠퍼스. 경제학 박사네요. 그리고 수도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협의회의를 통해서 이 교육감 후보에 선출이 됐는데, 교육감이 단일화가 안 됐죠, 결국은? 그리고 후보자의 재산 상황은요, 전교조 명단 공개에 따른 이행 강제금 납부와 전교조 교자들의 집단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배상으로 인해서 얻은 재산이래요. 2010년 4월에 전교조 명단을 세상에 공개를 했대요. 그래서 전교조 교육감? 글쎄요. 근데 이제 단일화 추진 협의회가 있고, 아니 지들끼리 우린 단일화했어, 우린 단일화 안 했어, 뭐 복잡해. 단일화하면 어쩌려고. 사랑하는 서울의 자녀들 제대로 공부시키겠습니다. 학교급별 졸업 인증제, 학업성취 최소 기준제 시및 졸업 인증제. 그러면 뭐 졸업 못하게 해? 학업성취도 평가 및 과목별 심층 역량 평가. 시험 보겠다는 거죠. 읽기, 쓰기, 세매 지면학습 강화를 통한 기초 문해력 향상. 뒤떨어짐 없는 교육 프로그램 통해 개별학습 코칭 실시. 교권 보호 및 교원 치유센터 기능 강화. 담임수당, 보직수당 현실화.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제공. 우수교사는 인센티브. 교원 행정 업무 완전 배제로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 혁신학교 및 내부형 교장 공모제 폐지. 헌법교육, 경제금융교육, 성평화교육, 논술교육 강화.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폐지 및 정치이념 편향교육 금지. 근데 인권교육은 해야 되는데. 민주시민교육을 폐지하겠다고?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위한 과정 재정비 및 모니터링 강화. 모든 교육 관련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 추진. 교육정보 공개 평가 국신설,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 위반하지 않은 모든 교육정보 공개. 서울 교육포털. 교육혁신 및 발전. 학부모 권리 선언. 학부모 의회. 학부모 고충 해결센터. 편향교육 신고센터. 녹색 어머니회 등의 학부모 동원 활동 폐지. 글쎄요. 참, 교육감 선거도 완전히 그냥 막장이다.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전면 재검토 및 신속한 노후 학교 시설 개선. 학교 안전 111 제도. 1교, 한 학교에 변호사 한 명씩 배치하겠대요. 상담사 한 명, 경찰관 한 명. 원스톱 지원센터, 학교 폭력 신고, 교육감 한라인. 디지털 윤리교육, 특화 교과 중점 학교, 사교육 없이 예체능 입시 준비,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예산 총액 배분 자율 편성제, 체인지 교육, 체육교육 활성화, 초등학교 체육 집중 타임 편성, 코딩 교육 강화,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는 교육. PC 활용 능력 교육 강화 등 연계된 체계적 코딩 교육 환경,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확대, IB 교육과정 시범 학교, 진로 진학 지원센터, 1교 1상담 교사제, 산 관악 협력 지원 체제,
전문 인력 지원 및 배치. 방과 안 학교로 운영. 아니, 학교 안 학교. 방과 후는 관리형 방과 후 자율학습. 반값 방과 후 학교. 무상 방과 후 학교는 특수교육 대상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 다자녀 가구. 수요자 맞춤형 방과 후 돌봄. 그리고 서울시와 연계한 교육 행정. 그리고 창의 프로그램. 진로 취업 지원 체계 마련. 학교 밖 청소년 현황 파악 및 관리 체계 강화. 실력 있는 개인과 대한민국 국민. 글쎄요. 교수 이력은 이 사람의 교수 이력은요.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18대 국회의원, 교육과학기술위원을 했었고요. 자유교육연합 이사장, 명지대학교 교수, 그리고 좀 쉬다가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 그 다음에 이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회가요, 민간단체로 넘어갔구나.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교육감 후보예요. 조영달 후보. 조영달 후보. 교육의 길 40년. 근데 이제 교육감들은 아무래도 교사 출신들이 나오잖아. 교수나.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요. 교육감은요. 교수가 아니고 교사 출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교육이자. 1960년 6월 18일생. 서울대학교 출신인가 봐. 펜실베이니아 대학원 졸업. 철학 박사네요.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사범대학 학장이네. 그리고 육군 입영으로 복무 완료했고, 맏아들 육군 입영 복무 완료 소집 해지래요. 교육 교체라고 하네요. 뭐 교육 없는 교육 정책으로는 안 된다고. 자, 프로필. 영남 대구 출신이고요. 영남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학사 석사,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철학 박사. 꼭 해외 유학을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했는지를 기록을 하더라. 전 한국경제교육학회장, 사회과 교육학회장, 교육인류학회장, 그리고 이대 계약직 교원이었던 적이 있고요. 2002년에 황조 근정 훈장을 받았었고, 2011년에 모범 납세자 상을 받았네요. 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장,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교육과정 작성심의위원, 유아교육 특수교육 협동과정 교수로 한 적이 있고, 전 대통령 비서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한 적이 있어요. 비서실 출신이네. 2002년 대한민국 일본 월드컵 TF팀장, 서울대학교 호암 교수 회관장, 세계사범대학 회의 의장, 서울장학재단 심사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서울대학교 부설학교진흥원장, 그리고 이 조영달 후보가요, 이번에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위원회 자문위원이었대요. 그렇다고 하네요. 방임이야? 글쎄. 토탈 에듀케어.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하네요.
다들 지난 8년 그 조희연 교육감 다 그냥 저격한다고 나왔구만. 뭐 글쎄요. 어쨌든 교육감 후보 다 봤어요. 교육감 후보 다 봤으니까 때리고요. 잠깐만. 나 달걀 껍질 좀 깔게요. 달걀 껍질 좀 까고. 그리고 조금 이따가 조금 이따 묵자. 그리고 깠어요. 에이씨. 어쨌든 이제 몰라. 교육감도 선거로 뽑아버리니까. 근데 그 2010년부터 교육감을 선거로 뽑았죠? 근데 지금 현재까지 현재까지는 아니다. 한 사람이 계속하진 않았지. 근데 이제 교육감도 최대 그세 번까지 할수 있죠. 교육감도 최대 세번 가능이고, 뭐 그래요. 교육감도 최대 세 번까지 할수 있고, 원래 이제 그 강원도 얘기를 내가 아까 잠깐 했었는데, 강원도가 내년부터 강원 특별자치도로 바뀌거든요. 아직 그 통과는 안 했는데 그냥 땅땅땅만 하면 되는 거라 그 약간 거의 사실상 통과됐다고 보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특별자치도 같은 경우, 제주도 같은 경우는요, 그 교육위원을 선거로 뽑았었어요. 근데 이제 교육위원은 이제 그냥 그 임명으로 바꾼다고 하네요. 그 제주도 같은 경우는요, 제주시장이랑 서귀포시장을 그 도지사가 임명을 해요. 지방선거 때 선출을 안 해요. 그렇구요. 어쨌든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때또 바뀌는 거는요, 경상북도 군위군이 아니고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선거를 선출해요. 그러니까 그 군위군에서는요, 그전까지는 경북지사랑 경북교육감을 선출했는데, 이제는 그 대구시장이랑 대구교육감을 선출하겠죠. 그렇게 바뀌어요. 이제 대구로 갔기 때문에 이제 군위가 대구로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그래서 지방별로 행정구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체크할 수 있는 게 선거예요. 원래 선거가 다 그런 거지 뭐. 다 선거할 때 돼서 어? 우리가 이런 지역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뭐 바뀌는 시기죠. 다 그런 식으로 바뀌지. 다른 때 모르다가 어? 우리 선거할 때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바뀌어 있네? 뭐 이런 거. 보통 선거가 다 그렇더라. 자, 그럼 이제부터 어쩌면 나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 서울특별시장 후보로 볼게요. 뭐 믿는다 송영길. 송영길 후보. 일단은 쭉 볼게요. 연세대학교 출신이에요. 상경대학 경영학과. 그리고 지금 변호사예요. 지금 변호사고, 뭐냐, 민선 5기 인천광역시장이었고, 5선 의원을 했었고, 그리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했었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했었죠. 그리고 본인은 소명사가 좀 많다.
일단은 그 1985년 집행 및 시위 관련으로 그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걸로 소집 면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마다들은 병장. 민주화 운동으로 현상을 수배되어 도피하던 중에 부심 검문을 피하기 위해서 친구가 빌려준 신분증을 가지고 다님. 그래서 6월 항쟁의 성과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아서 사면 복권됐대요. 그리고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 서울에서 시작한다. 자. 손에서 책을 놓은 날이 없었다. 국회의원 재임 중에도 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일본학과를 각각 졸업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능통. 인간의 땀은 모두 소중하다. 전세 사는 이유, 아내와의 약속. 결혼할 때 아내가요, 평생 집을 갖지 말자고 약속을 했대요. 아직도 전세 살고 있대요. 그리고 그 부도 직전에 인천광역시를 구했다. 한나라당 전임시장이 남겨놓은 인천시 부채를 10조 원에 달했는데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고 공사 설계 방식 변경 등으로 수조 원을 절약했다. 인천의 재정 건전성을 회복시켰다. 라고 하고요. 그래서 송도국제도시, 뉴욕주립대, FIT 패션대학, 유타대학교, 겐트대학교, 조지메이슨대학교 등 다섯 개 대학을 인천에 유치. 국내 학생 및전 세계에서 유학 온 학생들 3,500명이 공부하고 있다. 체두익 국제학교 개교. 어쨌든 송도국제도시 뭐 사진이 있네요. 그렇다고 하고. 세금은 줄이고 공급은 늘리겠다. 41만 호 주택 공급 프로젝트, 임대주택 10만 호질 좋게 새로 짓고 마곡, 강서, 용산, 홍릉, 태릉, 창동 벨트에 12만 5천 호 추가. 집값의 10%만 내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누구나 집을 짓겠다. 최초 분양가의 10%만 내고 입주, 10년 동안 초조가 임대료만 내고 거주, 그리고 10년 거주 후에 최초 분양가로 완전 소유. 초고가 주택 제외하고 1주택 종부세는 없애겠다. 양도세 2년 유예. 장기 모기지 기준 LTV 90%. 1등급 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빌릴 수 있는 누구나 주택보증 시스템. 강북 도시철도 사각지대 지역별 역세권 불균형 해소. 전철역 3개 이상 소재는 행정동 비율이 강남구 67%, 서초구 64%인데 강북구 15%, 도봉구 14%, 노원구 11%. 자,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디나 역세권을 만들겠다. 강북 횡단선 지역 균형 발전 노선 재정 사업으로 조속 추진하겠대요. 그래서 강북 횡단선은 그 목동 그리고 아마 그 저기 그 DMC 근처로 그 목동 쪽으로 해서 아마 홍대 입구 쪽을 지나는 것 같아요. 신촌 그리고 여기 그 내부순환로 따라서 저기 그 평창동 쪽으로 강북 횡단선을 뚫어서 그 이제 면목선으로 이게 연결을 시키는 약간 뭐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강북 횡단선은 이제 중전철로 만들겠지? 그리고 그 우이신설선 연장선으로 그 이제 방학지선 그리고
동북선, 4호선 급행화, 그리고 7호선 급행화인 것 같아요. 7호선 급행화, SRT, 수서역 SRT도 있고, 창동역에 SRT 역사를 신설을 하겠대요. 신강북선을 만드네. 4호선 급행. 뭐, 동북선은 왕십리 청량리로 해가지고 저기 동북선 만드는 거죠. 그리고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 조건부 마련. 5호선 직결화. 그러니까 5호선 직결화는 이거 하는 거예요. 뭐냐. 5호선 하남 본선이랑 마천지선 있죠. 원래는 강동역에서 만나게 돼 있잖아요. 이거 직결한다는 거는요. 길동역이랑 둔촌동역을 잇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여기는 그러면 이제 마천지선에다가 열차 편성을 따로 놔야 되겠지. 그리고 위례신사선. 그리고 신분당선. 서부선 연장. 신림선 북부 연장하고, 그러니까 서부선은 저기 세전역에서 서울대 입구역까지 하는데, 이거를 서울대역까지 연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곡선. 그리고 뭐냐. 목동선. 뭐 만들겠다는 얘기 했어요. 당산역까지 연결해가지고. 신강북선은 4.19 민주묘지역에서 상봉역까지. 그리고 KTX 이제 중부내륙선이 수서역까지 올 거잖아요. 거기 때문에 예 고속철도를 수서역, 삼성역, 그리고 광운대역, 창동역, 의정부역, 뭐 중간에 뭐 왕십리, 청량리 연결하겠죠? 뭐 여기를 동북부 연장을 추진을 하겠대요. 여기를 연장 추진을 하겠다고 하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수서역, 종착역이었던 그 자리는 그거는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수서역까지만 오는 차는 거기서 타절을 하는 건가? 어쨌든 뭐 그러겠네요. 그리고 1호선 지상 구간 지하화, 지상 구간 개발. 그렇다고 하겠네요. 근데 도봉역까지만 지하화를 하겠다네요. 근데 사실 그래. 이거 도봉산역은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7호선 도봉산역이 지상이야. 거기 연결이 돼 있거든요, 선로가. GTX ABC 신속 추진. 어르신들 서울 시내버스 요금 완전 무료화. 마을버스부터 시작해서 서울 시내버스 전체로 확대 계획. 무료 지하철이 닿지 않는 지역에 사는 어른들은 지하철역에 가기에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유료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어르신들한테 교통비 걱정이 없겠다. 유엔 제5본부를 서울로 유치. 그러면 북한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도 함부로 군사 공격을 할수 없다. 국제기구 일자리 기회가 많아진다. 5대 권역별 특화 클러스터, 혁신 창업 펀드 1조 원, 세계 10대 스타트업 도시, R&D 클러스터, DDP 일대 대개조, 패션 플랫폼, 어르신 장애인 버스 무료, 장애인 1,000원 택시, 어르신 이용시설 대폭 확대, 영유아 보육 아동 돌봄 2배, 청년 기초자산 제공, 공정한 사회 출발 보장, 경력 단절 제로 서울 실현,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좋은 서울, 촘촘 철도망 구축 출퇴근 30분 달성, 고속도로 및 간선도로 지하화, 토지 이용의 입체화를 통한 도심 단절 해소 및 주차 공간 확보, 첨단 교통수단 환경 조성과 탄소 중립에 대응하는 교통전략 수입
수립, 대중교통 요금 복지 향상, 지역 활성화 및 요금 부담 완화, 사고와 재난 없는 안전한 서울길, 탄소 중립 생태 도시, 피해 플라스틱, 피해 비닐에서 석유를 만드는 서울유전, 폐기물 100% 활용, 신재생에너지 30%,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획기적 전환 및 인프라 확충, 전기버스겠죠?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가로등, 그린 리모델링, 서민 주거시설 단열 지원, 녹지축 17개 활용해서 서울시 전체 40% 녹지 면적 확보, 서울시립대학교의 재활용 및 친환경기술 전문대학원. 자, 세계를 매혹하는 관광문화도시, 마이스도시, 문화콘텐츠 선도와의 맞춤형 인프라, 세계 최대의 K-POP 공연장, 서울스타일, 한류역사 문화관광 브랜드, 생활관광 생태계, 권역별 신산업 육성, 강북권 중심의 경전체 신속 추진, 경원선 및 경의중앙선, 지하철 지상구간 지하화, 강북 강남의 상생 전략과 개발 이익 공유, 시민협치 통합이 있는 서울시정, 고충 민원 끝까지 해결, 시민 우선 시민 중심 24시간 시정 실천 기반 마련.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하고, 자, 그러면 아, 지금 이재사 서울시장 후보를 보는 이유는요, 아까까지 교육감 후보 봐서 그래요. 1번 송영규 후보 봤고, 자, 2번 현직 시장이죠, 오세훈 시장. 한번 볼게요. 현직 오세훈 시장. 그리고 그 대일고 출신이네. 그 중동중학교 대일고 출신,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그 법 아니요 교육 채널이라 교육감부터 본 게 아니고 그 이거 봉투에 이게 제일 위에 있었어요. 그냥 위에 있는 순서부터 보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순서 섞기 싫어가지고. 자, 어쨌든 뭐 사법시험 26회 그 제16대 국회의원이었고요. 고려대학교 교수 출신이었네. 그리고 33-34대 서울시장을 한 적이 있죠. 그리고 38대 서울시장. 1961년생이고요. 그 육군 중위로 전역했어요. 자,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 뭐 50플러스 시니어 활력도시, 국제도시 경쟁력 강화, 뭐 건강 안심 도시, 매력과 감성의 고품격 도시, 뭐 수변 감성, 스마트 교통, 디지털 기반 선도, 친환경 푸른 도시 뭐라고는 하네요. 어쨌든 뭐 지난 1년 동안 그 해결책을 고민하고 5년의 밑그림을 그렸다라고는 하는데, 시민단체를 표방하는 단체에 대한 위탁수수료 보조금 인건비 지원을 최소화하겠대요. 표방인지 진짜인지 누가 알아? 그러니까 결국 이거 지금 오세훈 시장은 이게 공보가 뭐냐면요, 박원순 전 시장이 했던 거 지금 다 까내리고 있어.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네요. 뭐 취약계층 4대 정책, 안심소득,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우상박형,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지원 대상과 보장 수준을 넓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 800가구 대상 3년간 시범사업 후 성과 분석을 통해 항구적인 복지 시스템, 주거, 뭐 넓고 품격있고 살기 편한 임대주택이래요. 뭐 주거공간 품질 개선, 준공 30년 넘은 노후단지 재건축, 차별 소외 원천 차단, 완전한 소셜믹스, 임대주택 인식 전환, 공부하고 싶은 학생 누구나 고품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유형 교육 플랫폼,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으로 유명 강사의 온라인 강의 등 교육 컨텐츠 제공, 학습 목표 선정, 학습관리 진로 상담 등 개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멘토링,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에 더 알뜰히 배려하는 공공의료 혁신, 취약계층을 위한 시립병원,
권역별 확충 개선하고 서비스 질과 전문성 강화, 위기 상황에 더 긴밀하게 대응하는 민관 협력 체계, 본인 저축액에 비례한 1:1 매칭 지원으로 자산 형성을 위한 마중물 마련, 임산부에게 1인당 교통비 70만원, 신용 체크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70만원으로 될까? 병원 방문 병원 및 병원 내 접수 수납 진료 등 동행 지원, 어르신들 얘기고요. 뭐 본인은 첫날부터 능숙하게 실천했다고. 뭐 했대요. 근데 다른 건 너무 많고요. 청년 관련 것만 한번 볼게요. 청년 몽땅 정보통 구축 운영, 서울 영테크 운영. 나 이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서울 청년 시민위원회인데도 들어본 적 없는데. 참고로요, 우리 서울 청정내 그 서울 청년 시민회의에요. 오세훈 시장이 직접 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청년 취업 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 그러니까 우리 운영위원회랑도 직접 소통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 희망 두 배 청년 통장 추진, 역세권 청년 주택 공급, 청년 골목 창업 지원,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뭐 이런 거 있다고 하는데 내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이 아무것도 없더라.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다 얘기했던 얘기라서요, 좀 넘어가고요. 방송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더라. 서울 도심 특화 전략, 구별로 전략이 구별로 공약들 다 있네. 그 뭐냐, 이 구별로 공약들이 다 있기 때문에 마포구만 볼게요. DMC 랜드마크 타워 첨단 복합으로 재추진, 망원 합정 성산 등 재개발 재건축 신속 추진, 서부선 경전철 조기 착공, 마포 유수지 상부 문화관광형 복합개발 신속 추진, 공덕동 신속 통합기획 신속 추진, 성산동 택지개발기구 재건축 추진, 강북 횡단선 조기 착공 추진 하고요. 좀 연계된 지역까지 볼게요. 그 서대문구 중에서 홍제천 서울형 수변 감성도시 선도사업, 신촌 홍대 마포 대학자원 활용한 청년 창업 활성화, 서부선 강북횡단선 조기 착공, 연희 가자 홍은동 교통 불편 해소, 뭐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역시 연계지역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뭐 한남뉴타운, 서계청파동 노후주거지 정비, 노드섬 글로벌 예술성, 원효로 서울 UAM 신교통수단 거점 조성. 내가 이거 원효로 때문에 용산구 본 거예요. 왜냐면 우리 동네 바로 옆에가 원효로 시작 시점이에요. 마포대교 분기점. 그렇다고 하고요. 나머지 구들은 넘어갈게요. 나머지 구들은 넘어가. 맨날 오세훈표 정책은 민주당이 절대 다수 차지한 시의회에 번번이 가로막혔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요. 넘어갈게요. 자, 서울시장 정의당도 있어요. 여성 노동자 서울시장 권수장 후보, 정의당 진보계 단일 후보로 나왔대요. 권수정 후보. 1973년 8월 30일생. 꽤 젊은 편이네요. 현재 서울 시의원이에요. 현재 시의원이기 때문에 그대로 직 유지하고 나올 수 있고요.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위원장이었었어요. 그렇다고 하고. 기내 청원경찰의 역할을 하는 승무원, 승객의 안전을 위해 바지 유니폼으로 바꾸겠대요. 스튜어디스. 요즘 승무원 그 대한항공은 아마 바지 유니폼 요즘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치마 유니폼 바지 유니폼 선택할 수 있게. 아, 이거 이미 실적 달성했죠. 요즘은 그 여학교들도 교복 그거죠. 치마 바지, 치마 하는 학교도 있고 바지 하는 학교도 있죠.
따릉이 노동자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헐. 자, 서울형 일자리 보장제. 서울시민은 서울시가 고용. 생활임금과 사대보험 제공. 동단위 일자리 보장위원회, 일자리은행, 일자리 보장센터 설립. 사람 지역 환경 돌봄 일자리. 사대문 승용차 통제하겠대요. 녹색 교통 구축하고 버스 공영화, 트램 도입, 공용 주차장 10% 감축. 그 사대문 내 노동자들은 교통비 지원. 그러니까 사대문은 대중교통만 들어올 수 있게 바꾸겠대요. 대통령 용산 집무실 반대. 아예 세종으로 수도 이전 추진하겠대요. 서울 과밀에서로 삶의 질 향상.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 이전. 과밀 해소기금 신설, 과밀세 부과, 공공주택과 무상교통 확대 등의 활용. 어쨌든 아예, 근데 사실 서울이라는 단어가 우리말이거든요. 서울이라는 단어가 우리말인데 그 서울에, 그럼 서울이라는 행정구역을 이름을 바꿔야 되니? 그 수도를 세종으로 완전히 옮기면? 자, 그리고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 이 사람은 결국 시장 후보로도 나오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였고요. 이대 사회학과 여성학 복수 전공이네요. 87년 10월 22일생. 나랑 동갑이에요. 만 34세. 그리고 그 평등한 서울의 시작. 기본소득이다. 연간 15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 실질 무주택자의 실질적 주거비 지원이 된다. 어쨌든 그 독박 돌봄 대신 함께 돌봄, 모두에게 집다운 집, 그 공존하며 지속 가능한 서울, 누구나 자기만의 집을, 그 성폭력 피해자 지원하는 서울, 그리고 재생산 권리 보장, 그리고 누구든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 차별과 혐오 대신 평등과 연대, 성차별 성폭력 없는 안전노동. 그렇구요. 그 여기는 그거네요. 그 지방선거 비리, 그 뭐냐, 비례대표 여기도 여기 넣어놨네.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 5번 김광종 후보가 나왔어요. 이거 한 장이에요. 그 아리랑당 창당 추진위원회 대표네요. 아리랑당 창당을 할 건가 봐. 1962년 7월 25일생.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출신이고요. 그리고 SHLH 현 임차료로 토지 임대부로 전환. 대학 유치원 무상교육. 서민 대출이자 제로금리. 정도 했는데 약간 개신교 출신인 것 같아. 넘어갈게요. 자, 마포구청장 볼게요. 유동균 후보 현 마포구청장이에요. 현 구청장. 그 마포 성산동 출신이네.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마포구청장. 그리고 그 그리고 1974년부터 마포 사람이었고 민선 7기 98.02% 공약 이행률, 10년 후에도 마포 살고 싶다 93.7%, 브랜드 평가 전국 1위,
약속 지켰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정비 사업, 관내 주차 공간, 그리고 녹색 주차 마을 사업, 염리 종합 사회복지관, 소금나루 도서관, 경로당 환경 사업, 경로당 8개소 메인빌 신축, 어르신 AI 반려 로봇, 마포동이죠.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 전국 최초 운영, 의류수거함 오시네요 정비, 마포아트센터 리모델링 사업, 상암동 보행환경 개선지 구조성, 반려동물 놀이터. 어쨌든 그랬다고 하고요. 케이문화 세계화, 홍대 관광특구 지정, 마포 유수지 케이팝 등 한류 공연장 건립, 경의선 선형 숲길 최종 구간 완료하겠대요. 여기 최종 구간, 경의선 숲길 최종 구간은 거기에요. 지금 경의선 숲길이 그 일단은 그 공덕우거리 쪽은 어쩔 수 없지, 거기는 이제 마포대로 길이 커서 좀 끊어져 있는데, 그 용마루 고개 쪽으로 해가지고 저기 단고기 성지 앞에까지 이쪽 동쪽은 다 돼 있고, 그건 용산구 관할이니까 거기는 그 용마루 고개부터 거기는 그냥 용산구 관할이고, 그리고 그 다음 섹터가 이 대흥역부터 공덕역까지 섹터, 거기 되게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서강대역부터 대흥역까지 섹터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서강대역 쪽에 그 서강 하늘다리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홍대 쪽 섹터 돼 있고, 그 다음에 홍대 서쪽에 연트럴, 거기는 그 가저역까지 돼 있거든요. 이제 남은 곳은 DMC부터 가저역까지예요. 그리고 홍대 어울림로, 어울마당로, 당인리 문화발전소 활성화, 역사문화 관광작업 발굴 및 거리조성 특화, 그리고 그 홍익문화공원, 경의선 책거리 활성화, 주택공급 확대, 재개발, 재건축, 신속한 추진, 산업융합혁신 및 경제허브,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상공인 상서 온라인 장터, 공동주택 지원, 주민센터 확대 및 신축, 스마트 AI 보건소, 구립 축구전용구장, 오 축구전용 경기장 만든대요. 자, DMC 연계 AI 디지털 혁신교육센터, 4차 산업 디지털 인재 양성, 청년 창업 및 취업 활성화, 마포형 청년 일자리, 1인 가구 지원센터, 관내 도서관, 여성경제, 노동자 권위, 중장년 경력 전환 직업교육, 보호 종료 아동 멘토링, 나의 아저씨 정책 추진, 주민 편익시설, 오 그렇다고 하네요. 친환경 수소중심 에너지 도시구축, 오 자연문화관광 연계강화, 복지안전망 구축, 마포하우징 신혼부부 청년 맞춤형 공공공주택, 돌봄지원 강화, 그리고요 그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어르신정책, 주민과의 소통 강화, 마포 1번가, 반려동물, 구의회, 시의회 의원 한 적 있고요. 마포 을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한 적 있네요. 어쨌든 자, 이제 마포구청장 2번 박강수 후보, 국민의힘이고, 전기료 온수 난방비 반값, 난지도 복합문화관광단지, 마포순환 마포열차, 75세 이상 무상급식, 햇빛센터,
아, 이 사람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자문위원이었어. 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많아. 윤석열 후보 조직본부 조직총괄 본부장이었대요. 시사포커스 TV 회장이야? 1959년 5월 16일 생이고요. 인수위원회 출신이야? 그렇다고 하고요. 시사포커스? 글쎄요. 전기료, 온수, 난방비, 반값. 그리고 난지도 복합문화 관광단지. 천문대를 만들겠대요. 사계절 돔 스키장. 돔 스키장? 어디다 만들어? 국내 최장순환 마포 열차를 설치. 마포 종점부터 난지도까지 한강변 마포 열차를 운영하겠대요. 1단계는 계속 한강변을 설치하고, 2단계는 경의중앙선 숲길에다가 마포 열차를 만들겠대요. 75세 이상 어르신 점심 효도급식, 임산부 지원 출산장려 구립 햇빛센터 건립. 글쎄요. 굳이 마포 열차는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이랑 같이 찍었어요. 그렇다고 하고요. 자, 3번 조성주 후보. 역시 정의당이고요. 1978년생 10월 28일생. 연세대학교 중퇴했네. 노동협력관 출신이네요. 정치발전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정치사회 전문서점이래요. 청년 유니온 만들었고, 그렇구요. 마포형 시민평생소득제. 그리고 동성 파트너십 등록. 중증장애인 입사시가 활동 지원 서비스. 녹색 전환위원회. 그리고 4대보험 사각지대 해소. 준내각제 마포형 연합정부. 그렇다고. 그리고 보육상담소 6개소, 학습종합지원센터 6개소, 정신건강 조기 중재센터, 심리상담 바우처, 생애 첫 전월세 계약 동행 서비스, 건강생활센터,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그리고 공공기관, 구민체육센터, 자감수 생태보건, 골목주차 공유지, 서부면허 시험장 부지에다가 종합병원급의 공공병원을 유치하겠다. 근데 서부면허 시험장 없애면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운전면허 시험장 없애면? 그린 모빌리티 혁신지구, 지역 특화 예술 콘텐츠, 제로웨이스트 비건 산업 육성, 케어 안심주택, 중위소득 100%까지 마포형 주거급여 월 10만원 지원. 공익 분야 참여소득. 인천 출신이네요. 장혜영 의원이랑 같이 찍었네.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의원 볼게요.
한승주 후보, 이화여고, 한양대 법대, 중앙대 대학원 의학과 석사과정. 더민주 전국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한 적이 있네. 이 사람 사무실을 본적 있어. 84년 6월 11일생이고요. 아, 의외 중앙대학교 의학과 석사과정이야? 대응동, 창천 대응동 마포 아트센터 업그레이드. 대응역에 마포형 돌봄 프로그램과 연계한 어린이 보육스테이션 설치. 서강대학 중고거래 안전지대. 신수동. 자전거도로 확충. 서강대 부근 테마가 있는 숲길 공원 조성. 어르신 쉼터 추가 설치. 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 염리동. 마포형 돌봄 프로그램, 이거는 대응역 연계고. 마포 힐링로드. 소금축제 확대와 연계한 지역상권 활성화. 그리고 용강동 문화체육센터, 용강 센트럴파크, 염리초등학교 과밀학급 및 학교시설 부정 문제 및 해결 방안 마련. 이거 염리동인데? 마포 음식거리 상권 활성화 지원. 그렇다고 하고요. 30대네. 공립 영어 유치원. 귀갓길 디자인 조명 및 CCTV 확대. 그리고 전신주 지중화 사업. 그리고 그쵸, 마포 프론트 2 설치. 그렇다고 하고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역시 서울시 의원 소영철 후보. 전과가 굉장히 많던데, 이 사람. 이 사람 전과가 굉장히 많아요. 1960년 10월 14일생. 기업인. 야, 전과 기록. 뭔가 졸라게 많은데? 음주운전 두건 걸렸대요. 뭐, 마포구 골목 어딘가에서 한 번쯤은 마주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마주친 적 없는데? 동일 지역 네 번째 출마래. 동일 지역 네 번째 출마인데, 전과 6범인데. 그렇다고 하더라고. 뭐, 교육특구, 공영 지하주차장, 유환경 정비, 리모델링, 육아종합타운, 복합문화타운, 경의선 숲길에 구름다리 설치하겠대요. 아, 맞아. 대응역 쪽에 그 경의선 숲길에 양쪽에 높은 지대가 있거든요. 보행자 전용 구름다리 설치 하겠대요. 보행자 전용 구름다리. 그거는 근데, 아, 요즘은 시의회도 비례대표가 있네요. 시의회도 이제 비례대표를 만드네. 시의회 비례대표 만들고, 그뭐 시장 공약이랑 똑같으니, 뭐 서울시 여기 비례대표 후보들, 비례 1번 이소라, 2번 박강산, 3번 아이수루, 4번 이원영, 5번 최재란, 6번 강윤태, 7번 고은경, 8번 한기성, 9번 이샛별. 비례대표 후보자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서울시 비례대표만 볼게요.
어차피 공약은 똑같을 거니까. 그 1번 황유정, 2번 이상호, 3번 윤영희, 3번 4번 이종배, 5번 이호원, 6번 송경택, 7번 이효진, 8번 성성모, 9번 최원선. 뭐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정의당 서울시 비례대표. 아, 저번에 있었어요? 근데 너무 많아. 정의당 서울 비례대표 오현주, 김윤정, 안수경, 노서진, 여미의 오승재 등등 있고요. 그리고 녹색당, 여기는 비례대표 한 명 나왔어요. 이상현 한 명 나왔고, 그리고 그 7번 진보당 비례대표 노우정, 문승민, 김순호 후보 나왔고요. 코이 코디네. 어. 아, 그리고요 구의회는요, 그러니까 기초의원도 비례가 있어요. 그 여긴 광역이고 기초의원도 비례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요 구의원 후보가 없죠. 비례 말고 구의원 후보가 없는 이유는 우리 동네는 후보가 두 명밖에 없어가지고 구의원은 투표를 안 해요. 무투표 당선이야. 투표용지 한 장이 없는 거예요. 그 후보가 두 명밖에 없어서. 자, 그럼 이제 마포구 구의회, 마포구 구의회 비례대표 한 명, 장정희 한 명 나왔네요. 유치원 강사를 한 적 있네.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선거관리위원. 신석초등학교 부운영 위원장 한 적 있네. 그리고 국민의힘 마포구 구의회 비례대표 그냥 쭉 볼게요. 그 1번 권인순, 2번 김순호. 그렇게 있네. 아, 가, 나 그렇게 나왔다고? 이제, 아니, 그렇게 기호, 같은 기호로 가나 나오는 거, 이제 그거 아마 금지됐을걸요? 이번에 그 몇몇 지구는 그 시범 지정돼가지고. 근데 그 사실은 그거예요. 그 정말 기초 의회까지. 아, 기초 의원. 근데 그거는 그거야. 그 당원들 중에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 많으면 나온 거야. 그냥 다른 거 없어요. 당원들 중에 거기 거주자가 많으면 그냥 쪼개서 나온 거야. 보통은 갑원 많이 찍으니까 나번 찍는 전략. 뭐 어쨌든, 근데 그렇게 되니까 제3정당들은요, 제3정당들은 그 아예 그냥 그 기초의회는 포기를 하더라. 제3정당들은 아예 기초의회 어차피 대관수는 없다고 포기해버리더라고. 이거 선거법 바꾸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번 선거 때부터 몇몇 선거구는 3등도 당선되게 이번에 좀 바뀌었어요. 나 찍기 전략으로 재미 좀 봤다고? 뭐 어쨌든 그러네요. 그래서 이번에 일단은 선거 공보 너무 많고요. 그럴 때 지금 현재 사회적 위치도 있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그 뭐냐, 특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은 딱히 하진 않고 나는 투표는 할 거예요. 투표는 할 거고요. 내가 아마 이번 주 금요일에 다른 지역에서 약속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의도하고 한번 그 지역 가서 한번 사전 투표를 해볼게요. 한번 의도적으로 그 지역 가서 한번 사전 투표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그래서 사전 투표 인증샷은 그 동네 가서 올리는 걸로. 어쨌든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